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식집사라는 말 들어봤어? 아, 들어봤죠. 네. 식물 더하기 집사.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집사인데 이것처럼 식물도 정말 애정을 듬뿍 담아서 키우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식집사 도전해봤는데 아,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식물도 감정을 오롯이 느낀다고 하니까 식물에게도 관심을 주면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애정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 사장님은 나만의 작은 정원이 있다 하면 뭐 키우고 싶은 식물 있으세요? 키우고 싶은 식물, 난 내 손에만 오면 모든 식물이 다 죽더라고.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죽이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난 안 키우는 게 좋은 방법. 식물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 두 분은 로망이 있어? 저도 로망은 있는데 로망만 있어요. 안타깝구나. 로망은 있죠. 저도 로망은 있는데 같은 결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농부님들이 키워주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같은 결은 뭐예요? 안 키워도 될 것 같아요. 로망만 있다. 아, 우리는 다 안 되는구나. 이 식집사가 될 수 없네. 아, 로망을 좀 실현시켜야 되는데. 근데 오늘 모실 분들은 우리와는 정말 다르게 정말 자연을 사랑하시면서도 식물과 꽃들을 사랑하시는 예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해. 뭔가 밭에 잔디밭에 와 있는 느낌. 너무 이렇게 화사해요. 맞아요. 네, 되게 화사한 기분이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분들인지 저희도 너무 궁금한데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와 고양이를 좋아하고 식물을 사랑하는 하은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쌍둥이를 키우면서 정원도 가꾸기 시작한 초보 일꾼 한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북촌에서 개와 고양이 그리고 가드닝을 하면서 하는 홍수입니다. 아니, 저는 사실 오늘 이제 가드닝 하시는 분들, 정원 가꾸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그래도 밭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좀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까무잡잡하고 이러시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소녀소녀 하시고, 네, 우리 지영님은 모자도 너무 귀여우셔요. 너무 잘 어울리시죠? 우리 세 분은 어떻게 인연을 맺으시게 되신 거예요? 작년에 이제 모두의 정원이라고 하는 소통협력센터에서 이제 만들어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게 된 사이예요. 이제 뭐 정원이라는 어쨌든 같은 공통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하고 나서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내용이 겹치더라도 원래 또 하면 좋겠다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 같이 하신 선생님 두 분께서 같이 또 지원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조금 더 끈끈해진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게 같은 관심사가 있고 또 취미이기도 하면서 또 애정을 갖고 하는 일들이다 보니까 만나시면 서로 뭐 이야기하시기 바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방금도 차를 같이 타고 왔는데 델피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어떻게 키웠다, 저떻게 키웠다 뭐 그런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누면서 왔었거든요. 저는 그 남편이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북촌에다가 지인의 땅을 사서 집을 짓게 됐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조금 몇백 평을 더 샀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땅이더라고요. 안반이 너무 많고 농사를 지으려고 이제 굉장히 많은 흙을 들여다가 이제 땅도 좀 이렇게 해보고 막 이랬는데 농사가 잘 안 돼서 그럼 나무와 꽃이라도 심어야 되겠다 그러고 시작은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전화위복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실내에서도 뛰어놀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보다 보니 이제 빌라 1층인데 앞에는 정원, 한 10평짜리 정원이 있는 빌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통협력센터 이제 그 저희 모두의 정원 공부하면서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면서 꽃에 대한
그것도 알게 되고 하면서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딱 내가 그래 나 오늘부터 정원을 갖고 보겠어. 난 가드너가 되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네. 혹은 뭐 정말 뭐 어쩌다 보니까 네, 네. 시작하시게 된 정원. 맞아요. 저도 이사를 하면서 정원이 넓은 집에 이사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채워야 되겠다. 가꾸고 싶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꾸 자연스럽게 정원의 삶으로 가는 것 같고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엄청 많았었는데 이거를 하면서 좀 더 명확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꽃이 예쁜 줄을 잘 모르고 장미 몇 송이 이렇게 사들고 다니는 거 외에는 꽃이 꽃다운 나이라 그런지 꽃이 예쁜 줄 소중한 줄 잘 모르고 이따 이제 조금씩 한 해 한 해 자연을 알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고 예뻐 보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진짜 말씀하시는 데서 꽃을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뭔가 내가 딱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하신 것보다는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꾸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좌충우돌, 뭐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엄청 죽였죠. 엄청 사고, 엄청 죽이고, 엄청 사고, 엄청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좋아하는 거를 샀던 것 같아요. 저희 정원에 어울리고 이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연구하고 얘가 서식지가 어떤지 전혀 모른 채 제가 좋아하는 것만 사다가 심었는데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하면서 여쭤보니까 그게 안 맞는 애였던 거예요. 특히나 라벤더를 좋아해서 첫 해에 엄청 많이 심고 난 라벤더 길을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3년째까지 하다가 올해는 포기를 하고 결국은 안 심고 고사리를 심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많이 사고 많이 죽여먹고는 이거는 그 정원 가꾸기 시작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거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꽃도 좋지만 쌍둥이가 뭔가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되게 좋아하고 지금 세 번째로 도전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앵두나무라고 앵두나무를 매년 갔다가 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심어보고 항상 매년 다른 위치에다가 지금 심어보고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작년에 심은 게 올해 자리를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 많이 이파리가 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무화과도 키는 2m, 2m를 더 넘겼어요. 근데 하나가 달리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 그 아이는 저한테는 숙제인 거죠. 네. 저희도 도로면보다 낮아가지고 땅이 굉장히 습하고 물이 굉장히 많이 고여가지고 애들이 막 정말로 막 엄청 사다 이렇게 심어보고 이랬는데 막 진짜 다 죽어 나자빠지고 막 이래서 내 땅이 특성을 몰라서 정말 실패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두의 정원을 교육을 받게 된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그거를 잘 못하고 원래 그 애들의 환경을 잘 모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패 많이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무모하기도 했고 참 우당탕탕 했던 적이 많은데 네, 네. 커뮤니티를 결성하고 나서부터는 변화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저희들이 어쨌든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다른 가드너들도 만나고 다른 정원도 가보고 이러면서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교육도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 땅을 다시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죠. 다시 이래가지고는 정원을 만들 수가 없겠구나. 그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초보니까 모르는 게 엄청 많거든요. 얘는 왜 이렇게 됐어? 지금 왜 이렇게 됐지? 의문점들이 엄청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모두의 정원 하면서 뭐 저보다 선배님들도 계시고 강사진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강사진 분들께서 그 닫아놓지 않으세요. 언제든지 물어봐. 내가 알려줄게. 모르는 식물 있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 그러면 알려줄게 라고 해주시니까 편하게 물어볼 수가 있는 환경이 네. 네.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좋아요. 혼자 했으면 어려웠을 건데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아요. 궁금한 게 이 가든 정원을 하면은 뭐 다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저는 흙, 토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주가 화산섬이라서 동서남북 다 토양이 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죠? 네, 그것도 영향이 큰 건가요? 안 나오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지역별로 나라 밭작물. 나오는 밭작물이 네, 다 틀리고. 근데 또 가든 쪽에서도 이런 영향을 더 많이 받는지 궁금해요. 맞아요. 그렇죠. 어떤 선생님은 정원을 가꾸기 좋은 땅이 검질매기 좋은 땅이라 그러거든요. 아, 계속. 네, 이게 부드럽고 맞아요. 물 빠짐이 좋고 이래서 그래서 잘 안 됩니다 이러면 여기 검질매기 좋습니까? 이걸 물어보시는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딱딱하고 이러면 얘들이 이렇게 뿌리도 잘 못 뻗고 그리고 수분도 이렇게 들어가면 잘 물 빠짐이 좋지 않아서 썩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정원 가꿀 때 흙의 특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날씨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셰프님도 그렇지 않아요? 날씨에 따라서 어떤 떠오르는 요리 영감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사실 이 비가 오는 날에는 우리가 전이 생각나는 게 그 빗소리가 전 부치는 소리랑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사실 저도 농장을 많이 다니지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 분들도 요즘은 또 장마가 빨리 시작됐는데 그거에 대한 좀 문제점은 없으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너무 슬퍼요. 가장 힘든 시기죠, 가든하들한테. 네. 지금 엄청 힘든 시기. 차라리 비, 뭐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차라리 비가 안 오면 물을 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저 사는 쪽은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엄청 흐렸었고 안개 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제주시 넘어오니까 너무 해가 쨍하더라고요. 엄청 부러웠어요. 저의 백일홍이 다 썩어서 문드러져가지고. 네. 장마 기간이라 지금 꽃밭이 조금 덜 풍성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래는 이 백일홍을 엄청 많이 심었어요. 씨앗까지 파종해서. 근데 심었다가 다 죽고 죽은 애들은 지금 이렇게 다 정리를 했는데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도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꽃이 올라오니까 제가 좀 두고 보고 있는 편이거든요. 너무 이쁘죠? 육지도 그렇지만 제주도도 비가 지금 너무 생각보다 많이 와서 햇빛을 받고 자라야 되는 여름꽃들이 잘 안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황이 올해는 많이 안 좋은 편이에요. 그건 다 버려지는? 물러지니까 뿌리가 이제 완전 썩으니까 회생이 안 되니까 그냥 뽑고 또 남은 씨앗이 있으니까 그 2차 파종해서 이제 좀 늦게까지 볼 거 그건 좀 기대해보는 것도 날씨의 영향이 어쩔 수는 없어. 이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날씨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곧 이제 태풍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항상 아이들하고 해바라기 씨를 심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애기들하고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나가서 오늘 이만큼 자랐어. 어제는 이거 이파리가 뭐 다섯 장이었었는데 오늘은 이파리가 여섯 장 됐네. 뭐 오늘은 뭐 이렇게 봉오리가 맺혔어 하면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해바라기 특성상 키가 크고 이제 제가 지주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태풍을 항상 맞아요. 근데 맞으면 그 아이는 안녕 꽃을 쌍둥이가 그래서 지금 해바라기 꽃을 피는 것까지는 못 봤어요. 진짜 이게 땅도 맞아야 되고 날씨도 맞아야 되고 근데 이게 다 맞아도 해충은 어떻게 할까요? 이 정말 어렵네요. 갈수록 계산인가요? 해충은 어떻게 해요? 젓가락 들고 잡기도 하고. 이렇게 잡으세요. 요즘 해바라기 이제 묘종이 어느 정도 컸는데 그 작은 메뚜기 같은 아이들이 다 갉아먹어요. 지렁이나 진해 같은 애들은 얘네들한테 해를 주진 않거든요. 식물한테 해충은 아니에요. 그런데 메뚜기가 아까 참 그쵸 하면서 이렇게 모종으로 훑었는데 다다다다다닥 뛰는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냥 손으로 잡았거든요. 손으로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커서 손으로 잡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빨라져가지고 금방금방 뛰어나가 버리거든요. 오케이. 벌써? 둘, 셋, 네 마리 잡혔다. 한참 자라야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자라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파리만 먹으면 다행인데 꽃을 보려고 심는 아이들이 꽃 그 송이까지 먹을까봐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정원을 갖는다는 건데 저희 생각으로는 뭐 그렇다고 해도 참 아름답고 낭만적인 일이잖아요. 뭔가 좀 예쁘기도 하고 그런 일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우리 은하님은 그냥 이렇게 오롯이 예쁘다 이렇게 감상만 하고 즐기지는 못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근데 아침에 네.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하면 너무 좋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이쁘게 보기도 하는데 머릿속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저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롯이 주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해줘야지, 저렇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계획적인 가드너하고 비계획적인 가드너하고 저도 처음에는 얘네들이 잡초도 잘 뽑아지고 막 그리고 모르는 거는 안 뽑았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내가 모르는 다른 꽃이 와서 자연발화했을 수도 있으니까 아는 잡초만 빼고 이랬더니 다음에는 그 잡초가 거의 다 이제 땅을 다 덮기도 하고 막 이러긴 했는데 지금도 이게 계획을 하면 계획대로 진짜로 잘 안 돼서 한 번은 그냥 그 캐모마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부분을 놔두고 이렇게 봤더니 걔네들이 좀 많으니까 꽃을 따서 차도 만들 수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더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좀 방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가드너들마다 조금씩 네, 성격이 예, 네. 스타일이 좀 다르더라고요. 정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방치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장맛대 날이는 물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럼 꽃들이 막 자빠져요. 그래가지고 개들을 이제 일으켜 세워서 묶어주고 이런 작업들도 하긴 하는데 이제 또 그게 이제 여름 때는 이제 장마철이 지나면 모기가 여름에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엉덩이에 백방이 물릴 정도로 그래서 잡초 제거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여름엔 참 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대개는 약간 어렸을 때 내가 좋은 기억이 있으면 내가 커서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곤 하시잖아요. 네, 저는 어릴 때 정원 있는 집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타고 놀았어요. 나무에서 제대로 익은 무화과 그 맛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트 시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맛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 어릴 때 그 기억이 진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도 좋아하고. 죽다나라고 노란색 겹꽃이 피는 봄에 피는 게 있어요. 그게 저희 어릴 때 집에도 있었는데 그게 꽃이 질 때 되면 노란색 꽃이 눈처럼 날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바람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이 나서 지금 저희 정원에 그래서 다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외할머니 댁에서 되게 오랜 시간을 지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할머니가 외할머니께서 되게 대단하셨던 것 같은 게 그 마당 안쪽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열매 달리는 나무들이 엄청 많았어요. 종류별로 뭐 비파라던가 뭐 화귤, 귤 등등등이 항상 겨울까지도 귤이 있으니까 겨울까지도 항상 따먹을 수 있는 위치에 열매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저희 정원에 자꾸 열매가 달리는 나무를 드리는 이유가 그때 추억이 좋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 경험을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어쨌든 제가 저희 집에서 계속 살면은 저희 아이의 아이도 제가 외할머니 댁에 가서 따먹었던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원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꽃이 그렇겠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피는 꽃들이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구 정원에서 또 잘 자라는 식물이 다른데 세 분의 댁에서는 요즘 어떤 식물들이 가장 예쁜지 자랑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아가판서스랑
아가판서스. 네, 아가판서스라는 꽃이랑 그다음에 수국 중에서 라임라이트 수국이라고요. 일반 그 아시는 동그란 수국 말고 이렇게 원추형으로 피는 지금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 연두빛으로 시작해서 화이트로 피는 수국 있거든요. 그게 지금 계절의 저희 정원의 주인공.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 집은 지금 제가 보라색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보라색을 정말 너무 사랑하는데 그 보라색을 뽐내고 있는 버베나라는 친구하고 마편초라는 친구가 있어요. 둘 다 나비랑 벌을 엄청 많이 불러들이는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아침마다 항상 날씨만 좋으면 벌이랑 나비가 엄청 오거든요. 그래서 그래 난 요즘 지구를 살리는데 한몫하고 있어. 벌을 살려주고 있는 거지. 저희 집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루드베키아랑 그리고 인디언 국화가 서로 그냥 아주 무질서하게 그리고 있고 애기 범부채랑 범부채 지금 다 있죠. 네. 네. 지금 아주 좋았어요. 저 애기 범부채 너무 사랑해요. 꿀 빨아먹을 애기 범부채 이렇게 세 분이 꽃 얘기하시면 갑자기 세 분끼리 얘기를 막 나누셔서 너무 할 얘기가 이 꽃 얘기만 나오면 너무 할 얘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네, 서로 맞아요. 그거 맞아 그거 그런데 나도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막 꽃도 나눔하고 막 그러거든요. 맞아요. 올해는 네. 너무 많이 나눠주세요. 네. 네. 저는 올해 작년부터 파종 해보는 거에 조금 취미가 생겨서 씨앗 같은 거를 좀 많이 사다가 이제 파종을 하는데 정원이 아까 말씀드린 넓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 주변에 나눠줘요. 모종 만들어서 제일 많이 나눠드리는 제가 엄청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꽃 나눠준다 그러면 막 서귀포도 가고 어디든지 가요. 막 가서 막 얻어오고 네, 우리가 많은 것도 얻어오고 그게 막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가서 어떻게 키워요 저쪽에 네, 그런 얘기가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른 집 정원에 가면 아 이건 이렇게 식재했구나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아 여기 아 이걸 이렇게 하니까 어울리는구나 이걸 실제로 사진 말고 가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서로 좋은 것 같아요. 다 개성이 묻어나는 정원들이니까 그런 거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진짜 정원 히스토리인 것 같아요. 이 꽃은 어디에서 누가 줘서 언제 심어서 꽃을 몇 번 피웠고 막 이러면서 꽃을 심으면 자라는 기간이 좀 있잖아요. 길잖아요. 근데 워낙 꽃이 또 사랑하시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도 막 설레고 막 그러실 것 같아요. 전혀 안 지루하시죠? 그럼요. 바쁘죠. 전혀 지루할 틈이 없죠. 없어요. 네. 네. 전혀 없죠. 막 해야 될 게 많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미리 준비해서 한 계절 먼저 준비해서 보니까 지금 벌써 가을 꽃 준비를 구근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을에 심고 봄에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을에 피는 건 봄에 심고 대충 네. 그냥 묘종은 아 얘는 무슨 색깔 꽃이 어떻게 필 거야 라는 걸 아는데 구근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 이거 예뻐서 이렇게 골라서 갖고 왔잖아요. 갖고 왔는데 잊어버려요. 얘가 무슨 색이었지? 얘가 겹이었나? 얘가 일찍 피는 애인가 늦게 피는 애인가를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애따 모르겠다고 막 섞거든요. 섞어가지고 그냥 땅에다가 쫙 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봄이 정말 미쳐요. 그리고 나왔을 때 그 재미가 되게 어쨌든 6개월을 기다리잖아요. 6개월을 기다린 그만큼의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랜덤 정원이네요. 정말 랜덤 정원이에요. 예전에 저는 이제 그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해야 되나요? 요즘 MBTI에서 얘기하는 완전 J형이었는데 근데 이걸 하고 나서 성격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좀 더 여유로워지고 아 달리 나와도 재밌네? 이런 거를 느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원한 대로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되는데 그게 더 이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성격이 조금 이거 하면서 덩글덩글해지고 계속 네. 계획, 철저한 계획파에서 네. 약간 방치도 괜찮구나. 네. 계속 저희가 웃음이 끊이지 않잖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고 왜 설레고 그런데 그래도 꽃을 키우면서 이제 가드닝을 하시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순간이 가장 행복하셨을까요? 그 모두의 정원에서 작년 마지막 수업이 곶자리였거든요. 교례 곶자리를 갔는데 단풍이 너무 예쁜 나무가 있는 거예요. 단풍이 너무 예쁘고 이제 그 수형이라고 하죠. 나무 모양이 너무 예쁜 나무가 있어서
씨앗을 갖고 왔어요. 씨앗을 갖고 와가지고 심으면서 왜냐면 잘 안 된다고도 들었고 빨리 자라지도 않는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4월 29일 날 그 친구를 이제 심으면서 기도를 하긴 했죠.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다렸는데 가장 최근에 걔가 싹을 틔운 거예요. 사람쥐 나무. 나 두 개 나왔는데. 진짜로. 저 다섯 개 심었는데 세 개가 나오긴 했어요. 세 개가 나오긴 했는데 너무 제 이 가슴을 진짜 옛날 너무 예쁘더라고. 오래전 그 첫사랑 기다리는 마음도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진짜로.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매일매일 하다가 최근에 나왔는데 정말 기쁘더라고요. 저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세수도 안 하고 옷도 제대로 안 갖춰 입고 나가서 정원을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꾸밀 필요도 없고 누구를 만날 때 항상 이렇게 뭔가를 좀 마음의 준비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꾸미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가서 정원을 거닐 수 있다는 그게 사실 지금 너무 행복해요. 너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피워줬네. 너무 이쁘다. 우리 겨울까지 보자, 애기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꽃을 피워주는 애들 보면 저도 우울하거나 그럴 때도 아, 힘을 내야지. 애들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동기를 많이 부여해주죠. 맞아요. 밤에도 음악 조금 크게 틀어놓고서 이렇게 쓱 거닐다 어디 앉아가지고 그 흙내음이랑 그 나무들이 뱉어내는 그 특이 향이 있어요. 밤에는 아주 조용하니까. 그럴 때 최고 행복하죠. 내가 가드닝 하길 잘했다. 이러면서. 그 엄청 부지런해졌어요. 옛날보다. 아침에 그걸 보고 싶어서. 원래 엄청 늦잠을 잤거든요. 되게 가드닝 하시면서 삶도 네. 바뀌시고 성격도 바뀌시고. 네, 맞아요. 여러분 하십시오. 둥글둥글해집니다. 저 아까 근데 궁금했었어요. 이게 그 이제 1층에 사시고 이제 두 분은 주택에 사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정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원을 어떻게 가꿀 수 있을까요? 되게 작은 거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분 키우기? 네, 베란다에 화분에 상토 사다가 할 수 있고요. 저도 이제 언니들이 육지에 아파트 살거든요. 그래서 씨앗을 천일홍 중에서 이제 미니종으로 자라는 씨앗을 보내줬어요. 또 언니가 그 화분에 심어서 키운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하실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네. 그리고 특히나 바질 같은 거 요리하시는 거니까 바질은 화분에서도 너무 잘 자라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화분에서 수확해서 바질 페스토 파스타 해먹고 했거든요. 굉장히 바질은 정말 누구나.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요즘 오일장에서도 바질 모종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화분, 플라스틱 화분 하나, 비싼 것도 아니고 화분 하나, 상토 하나, 바질 모종 대여섯 개. 그것만으로도 이제 그런 수확의 기쁨을 한번 느끼시게 되면 굉장히 벌써 가드닝에 빠지신 거예요. 그냥 나만의 정원을 꾸미는 거죠. 대신 집 안에서 하니까 이제 너무 큰 거 하면은 이제 그 아이도 뿌리를 뻗어나가야 될 공간이 필요하니까 큰 아이보다는 조금 외성종이라고 작게 자라는 아이들이 다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작게 자라는 아이들 내 욕심껏 처음에 심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많이 뭐했죠? 사고 죽여보고 사보고 죽여보고 하면서 네. 자기만의 정원을 이렇게 꾸며보는 것도 요만한 대형 화분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 하나만으로도 거실을 화려하게 화사하게 나만의 정원을 만들 수 있어요. 난간 핸들에다가 걸게 이렇게 돼 있는 바스켓 많아요. 이게 사실 저는 뭘 하나 식물을 기르면 다 죽던데. 저도 그랬어요. 왜 그래? 저 진짜 죽이기 힘든 선인장도 죽여봤어요. 왜? 아 그래요? 저도 정말요? 그럼 이런 저도 다육이도 죽여봤어요. 네. 그래서 아 우리 집에 오면 아 식물들은 살 수가 없나 봐. 이제 내 손에 오면 다 죽는구나 얘네가. 근데 이런 사람들도 네.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 그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하시는 얘기가 그 있잖아요. 가장 좋은 걸음은
발걸음이다. 자주 가서 예뻐해주고 봐주고. 네. 물을 뭐 물은 사실 실내에서 키우면은 거기서 뭐 보름에 한번 주세요. 뭐 3일에 한번 주세요. 이거는 사실 그게 아니 그 적당하지 않아요. 그 아이 그 집집마다 다 실내 습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자주 지켜봐주고 얘가 잎을 어느 순간 알게 되더라고요. 만져보면은 얘가 약간 물을 필요로 하네. 얘는 지금 조금 물을 안 줘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을 주면서 매일매일 만져보다 보면은 그 시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물을 좀 주고. 근데 오늘 저 강병우 셰프님도 계시지만 이 꽃이 우리가 뭐 예쁘게 보기도 하고 뭐 우리에게 뭐 너무 기쁨을 많이 주지만 요즘에는 식재료로 워낙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워낙 꽃이 다양해서 저도 못 본 꽃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하나 팁을 드리면 이 꽃들도 다 포인트가 다 달라요. 뭐 디저트에 쓸 수 있는 꽃, 메인에 들어가는 꽃, 에피에 들어가는 꽃 다 아시다시피 성질이 다 틀리잖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도 그런 야채들을 가져왔으니까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버터넛 스쿼시 땅콩 호박으로 메인 요리를 준비했고 오늘은 제주 로컬에서 나오는 다양한 특수 야채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또 의미가 있는 건 오늘 척 수확되는 야채들로만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보리지도 있다. 보리지도 있고. 아시네요? 네, 키워서. 아, 보리지 키우세요? 네. 저도 좀 주세요. 저희도. 저도 좀 주세요. 저 지금 습에 다 녹았어요. 보리지 드려요? 보리지 아시는 분 처음 봤어요. 진짜요? 버들마편초도 먹어도 되나 봐요. 어디? 버들마편초? 응, 나 버들마편초도 있는데. 여기 있네? 진짜. 제가 생각하는 버들마편초. 저희를 위해서 따로 이렇게 꽃으로 준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설명 한번 드릴까요? 네. 진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제가 톡톡 다이닝으로 준비한 메뉴는 특별히 메뉴 이름은 없습니다. 오늘은 대신에 이제 부제가 있는데 부제가 이제 제주의 정원이에요. 정원을 만든 건데 가든이라 하면은 정원 이제 집앞에 있는 텃밭을 꾸민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제주말로는 또 우영팟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우영팟이라 하면 또 제주의 형태를 잘 간직한 어찌 보면 하나의 텃밭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준비된 특수 야채는 서귀포의 한 작은 텃밭에서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올해 처음 수확되는 특수 야채예요. 이번에 귀농하신 젊은 청년 농부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또 제가 어제 샘플링으로 한 20가지 정도를 받아서 제가 이쁜 것만 선별해서 한번 올려드려 봤거든요. 그래서 이 접시 같은 경우는 맨 밑에 보시면 초록 색깔 보이시죠? 네. 그건 제가 미나리를 갈아서 만든 건데 약간 우영팟의 약간 초록초록한 모습을 표현한 거고 가운데 보시면 노란 색깔 기둥 같은 거 하나 있죠? 네. 요거는 버터넛 스쿼시라는 호박이에요. 땅콩 호박인데 말 그대로 버터넛 단맛이 나서 버터넛 스쿼시. 요건 제가 하나하나 슬라이스해서 한 3시간 정도 삶아서 식감으로 올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허브들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모두 제주에서 나오는 특수 야채. 사실 제주가 레스토랑들이 많은데 거기에 있는 셰프님들은 다 육지에서 특수 야채를 받아 쓰시거든요. 근데 요 몇 년 전부터 이 로컬 농장에서는 이 특수 야채를 개발하고 공부하셔서 이제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로컬에도 이런 특수 야채들이 많이 나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메뉴를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 메뉴는 이제 우영팟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우영팟은 텃밭이 아니라 사실 이 접시거든요. 이제 제주 로컬의 야채들로 저만의 우영팟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보시고 한번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맛있게 드셔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걸 어떻게 먹어? 안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 꽃들도 다 맛이 달라요? 네, 다 달라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모두 다 쓰임새가 틀린데 오늘 메뉴는 최대한 강하게 한번 올려놓은 겁니다.
네. 소스 향이 엄청 좋네요, 셰프님. 요즘 미나리 맛이 좋아가지고. 이거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음식이면은 그 뭐 달다 짜다 뭐 고소하다 뭐 깊은 맛이다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맛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향긋하다? 향긋한가요? 향이? 처음에 들어갈 땐 향긋한데 이제 씹어서 입안에 감도는 그 맛이 지금 제가 두 가지 꽃을 먹었는데 달라요. 다른데 이제 점점 지금 입안에서 섞이고 있어요. 그 두 향이.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씁쓸한데도 기분 나쁜 씁쓸함이 아니에요. 네. 그 하고 이게 호흡 내뱉을 때 이 코끝에서 이 향이 너무 좋아요. 사실 그 미나리가 엄청 세거든요, 향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호박에는 간을 안 하고 야채에 힘을 줘서 같이 먹었을 때 입에서 같이 어우러지라고 세팅이 된 거거든요. 같이 드셔봐요. 그걸 알아봐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네네. 요리하다 보면 우리 강 셰프님도 약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약간 그런 이 조합이다 이렇게 약간 뜻밖의 발견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세 분도 좀 그러실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키우다가 나도 모르게 알게 된 약간 뜻밖의 그런 이 뭐 발견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정말 초보니까 이 아이가 몇 센치 자랄 거고 꽃이 어느 정도 크기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일단은 심는단 말이에요. 심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커튼을 열고 딱 봤더니 얘네가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서로 의지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와 너무 좋더라고요. 꽃이 지면 질 때 돼서 잘라서 자르면 다음 꽃이 올라오는데 에너지를 줘서 더 많은 꽃을 보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할리아 같은 경우에는 꽃이 계속 올라오니까 지면 잘라서 다음 꽃을 보기 위해서 유도를 해요. 그래서 다할리아를 제가 한 5가지 종류 심고 그렇게 하고 사실 잘 하려면 곡장 갖춰서 나가서 자른 걸 모아서 이제 따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커피 들고 나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졌네? 그리고 손을 딱 잘라서 구석에 던져놨어요. 근데 다음에 났어. 다음에 났는데 그 색깔이 제가 없는 다할리아 색인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래서 너무 기뻤죠. 근데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엄청 다할리아가 원래 이렇게 꿀벌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묻히고 저기서 묻히고 해서 이 씨앗이 원래 있던 거랑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다음에 다른 꽃이 나서 나 심은 것도 아닌데 왜 났지? 그리고 그냥 그늘이어서 그냥 그 해만 나고 끝나겠지 했는데 올해 또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근이 됐나 봐요 안에서. 그래서 너무 뜻밖의 네. 그럴 때가 엄청. 그렇죠. 네. 이 아까 뭐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나무 스토리가 있다고 하셨고 정원을 가꿀 때 각각의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꾸면서 뭐 가끔 대화도 나누고 뭐 잘 자라고 있니 뭐 이렇게 뭐 얘기도 많이 하시나요? 엄청 나죠. 많이 하시나요? 아침마다 인사하죠. 잘 잤니? 네. 그런 것도 하고 뭐 속상한 일 있을 때는 가서 이야기도 하고 네. 아침에도 좋지만 정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밤에도 정말 좋거든요. 그 조명에 이제 보이는 그 아이들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보통 차 한 잔 들고 아침에는 못 나가고 밤에 나가는 편이거든요. 밤에 나가서 얘기도 좀 하고 뭐 아니면 지금 저희 큰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그런 스트레스로 되게 힘들어할 때는 가끔 데리고 나가서 봐봐봐 하면서 약간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는 엄마가 엄마가 키운 거야 이거 뭐 자랑도 하고 이거는 뭐 너 때문에 너가 좋아하는 색깔이니까 너를 위해서 키운 거야 이런 얘기도 해주고 식물한테도 얘기도 하고 쌤 너무 멋진 엄마네. 아 그런가요? 아직까지는
여기 이제 김녕마을에도 보면 이제 돌담에도 이제 뭐 돌담도 예쁘지만 이제 그 사이 사이에도 뭐 이제 가끔 조그만한 꽃들이 막 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너무 예쁘잖아요. 귀엽기도 네. 하고. 예, 네, 맞아요. 근데 네, 그리고 이제 또 꼭 마당이 막 정원이 화려하게 막 이렇게 있지 않아도 작은 마당에 이렇게 알차게 꽃들이 이렇게 예쁘 사실 그렇게만 심어져 있어도 되게 이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사실 제주는 제주만의 정원의 개념이 오래전부터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우영파도 말씀하셨지만 곶자월도 좀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럼요. 그 잘 몰랐었는데 저도 모두의 정원학교 하면서 곶자월 가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가서 좋다 초록이네 그러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거 수업을 들으니까 이렇게 뭐가 있고 어떻게 자라고 환경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초록이 주는 이 위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너무 좋고 특히나 제주도는 뭐 그냥 조금만 나가시면 다 저기 한라산이라든지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게 정원을 가꾸지 않으셔도 충분히 거기 가서 그게 내 정원이다 생각하시면 보실 수 있는 거니까 곶자월은 정말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굉장히 특별한 공원이죠. 저 특별한 가든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무들이 자라는 환경이 이렇게 햇빛이 있는 빛이 잘 들어오는 뭐 그런 환경이 많은데 곶자월은 워낙 많은 나무들이 있어서 그 나무 밑에서 사는 습지처럼 나무 밑에 사는 이끼류, 고사리 뭐 이런 것들 사실은 제주도가 생물다양성 연구소까지 있지만 그런 생물다양성이 존재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환경들이 제주도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기후 조건이 우영팥 겨울에도 항상 늘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드닝을 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조건인 거죠. 기후 환경이. 곶자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제가 셰프님이 어쨌든 제주도에 이런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시잖아요.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아프신데 어머니가 나 딸기 하나만 먹었으면 이 병이 낫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제주도에서 그 겨울 딸기라고 하는 딸기가 곶자월에서 나요.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집에 있어. 내가 선생님들에게 있대요. 선생님들에게 있대요. 이름이 겨울딸기. 네, 겨울딸기라고 한겨울 저도 지난번에 저도 이제 어쨌든 수업 들으면서 곶자월을 갔는데 한겨울이었어요. 정말 한겨울인데 딸기가 넋놓고 따먹었는데 결국은 또 먹는 얘기기는 한데 넋놓고 저 혼자 따먹긴 했거든요. 근데 한겨울에 정말 새빨간 딸기가 너무 예쁘게 겨울에 먹을 수 있는 딸기가 거의 없죠. 근데 겨울에 딸기가 열렸더라. 저도 우리 집에 있는 거를 몰라서 막 이렇게 우거진데 겨울에 이렇게 아침 산책을 하다 보니까 뭔가 빨간 게 보여서 딸기 나본 줄은 아는데 겨울에 있는 딸기인 줄도 모르고 딸기를 거기서 안 따먹었었거든요. 산책하다 보니까 빨간 딸기가 열려 있어서 내가 그래서 인스타에다 우리 집에도 있어요 막 이러고 묘정조 좀 아시는 분들만 먹을 수 있는 그쵸. 그게 정말 그냥 흔하게 있지는 않아요. 제주도라고 해서 어느 곳에나 가도 뭐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곶자월 정말 깊숙한 곳에서 정말 그 조건이 환경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야지만 먹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나중에 전화 주시면 한번 먹으러 가겠습니다. 바로 달려. 선생님 때 방치하셔서 오히려 잘 자라는 거 아니에요? 세 분이 이렇게 각자의 스타일대로 가드닝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 가드닝을 하시고 나서 이 정원을 가꾸고 나서 생긴 좀 삶의 변화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가장 클까요? 옷은 안 사고 이제 꽃을 사죠 대신. 그 옷은 좋은 옷 살 돈이면 꽃을 사고 옷은 오일장제 가서 편한 작업복을 고르고 대신 네. 엄청난 변화가 많아요 진짜로. 네, 소비가 엄청 주는 대신 꽃을 네, 좀 더 저는 조금 더 부지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찍 일어나 그냥 보고 싶어서 일어나게 되니까 그런 게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큰 변화는 손톱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내추럴하죠. 정말 정말 내추럴하죠. 근데 원래는 제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길고 네일 아트가 되어 있었고 큐빅이 박혀 있어야 되고 반지가 되게 화려하게 유지가 됐던 손인데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드닝을 하면서 변화가 된 거는 굳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러네요. 참 이 그 식물과 꽃이 주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이 위로의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해도 괜히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지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서 우리 지영님도 그렇지만 나를 좀 돌아보게 되고 내가 겉으로 막 화려하게 예전에 꾸미는 것이 더 좋았다면 이제는 나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좀 그렇게 약간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게 또 큰 변화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세 분 참 이 정원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가 오늘 너무 정말 즐겁고 되게 따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쾌하게 정원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지막으로 세 분에게 나의 정원에게 혹은 앞으로 나의 정원은 어떻게 좀 꾸며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욕심을 좀 덜어내야 되겠다. 너무 이제까지 너무 막 많이 갖다 심고 이뻐라 보이나 어디 가서 이뻐 보이는 건 다 갖다 심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조금 비워야 되는 정원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좀 더 여백이 있는 정원 그런 정원을 좀 꾸미고 싶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살아있는 식물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까지 살아남은 나의 식물들에게 기특했다. 어려운데 고생했다.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지금 그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했다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게 어쨌든 정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너희들 가꾸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어쨌든 드리는 노력만큼 그만큼보다 더 큰 기쁨을 주어서 고마워. 앞으로도 우리 오래오래 함께하자. 집에 그냥 홈가든으로만 있을 게 아니라 사실은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뭐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그 치유농업 경영자 과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는 못 짓지만 어쨌든 원예나 화해 쪽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모색을 하고 있고 좀 있으면 노년인데 정성을 가득 들여서 나의 노년을 부탁한다라고 함께하자. 네, 함께하자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세 분, 이게 세 분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표현 중에 아이들. 내 아이들이죠. 내가 키우는 아이들이잖아요. 예쁜 아이들과 또 그 꽃보다 식물보다 더 예쁜 우리 세 분의 이야기를 나눠서 너무 저희도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